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백홍석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스트 시즌 지난 1라운드 4경기 모두 3대1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 갑조리그는 원래 주장전이 재밌었는데요. 이번 2라운드 주장전이 더욱 이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1라운드 때는 이 주장전이 없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빅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박정원 구단과 또 미팅 구단이 또 만나면서 네. 2라운드 다시 한번 또 만날 그런 또 예상이 되거든요.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라운드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오더가 만들어졌는데요.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대진표입니다. 청두와 장수의 대결, 용원명성 항저우와 상하이의 대결이고요. 강등 플레이오프에서는 웨이팡 팀과 중심 베이징 팀, 선전 팀과 저장 팀이 대결을 합니다. 2라운드 1차전, 4경기 모두 3대1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속한 청두팀, 1대3으로 패했기 때문에 박종원 선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종원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팀이 1대3으로 좀 위기에 몰리면서 이번 판 주장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반면에 강등 플레이오프 저장과 선전의 대결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저장팀이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2라운드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라운드 2차전 대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박정환 미팅의 주장전을 피할 수가 없죠. 뭐 양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요. 뭐 주장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용원명수 항저우와 상하이의 대결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일반전에 대국을 합니다. 왕싱하오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요. 자, 저장과 선전의 대결, 김지석 선수는 주장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용희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요. 신민준 선수와 충멍청 선수의 속기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1라운드에 비해서 두 명의 선수가 더 출전을 했는데요. 중심 베이징 팀의 김명훈 선수도 이번 2차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링타오 선수와 대결을 합니다. 네, 오늘 청두와 장수의 대결, 그리고 선전과 저장의 대결을 보내드립니다. 각각 박정환 대 미팅, 신민준 대 퉁명청 대결을 보내드리는데요. 자, 먼저 박정환 미팅의 주장전. 자, 이 대결에 팀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가 패배를 하면 나머지 네. 선수가 전부 이기더라도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한 판이 되겠고요. 네. 또 1차전에서 중반 흔들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중반전 흔들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속기전에서는 신민준 선수와 퉁멍청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대결은 저희가 빠르게 승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결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퉁멍청 선수는 굉장히 좀 침착한 그런 기풍이고요. 아무래도 속기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침착하게 둘 거예요. 신민준 선수가 그 침착한 퉁멍청 선수를 굉장히 좀 흔들어야지만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2차전에 한국 선수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2회전 2차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각 시간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시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2라운드는 홈이기 때문에요. 네. 100번을 둘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리그는 덤 7주 반. 더더욱 또 100번이 강한 박정원 선수는 네. 좀 더 나은 바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청두와 장수의 만남은 이 박정환 대 미팅의 주장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도 미팅 선수와 주장전에서 만나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그 대국도 좀 초반부터 좀 잘 풀리지 않으면서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지금 중국 리그에서만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번 판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두가 장수에게 약간 기세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지금 0-4 완봉패를 당했고요. 지난 1라운드에서 1-3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2회전 꼭 승리를 거두고 싶을 텐데요. 두 팀 모두 약간 팀 컬러가 비슷하거든요. 네. 청두도 이 박정원 선수라는 특출난 에이스가 있고 나머지 세 선수는 고루 팀 멤버가 괜찮습니다. 네,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팅 선수라는 걸출한 에이스가 있고 나머지 세 선수가 이 좋은 신예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팀 컬러는 좀 비슷하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뭐 4-0. 네. 뭐 이런 승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정말 이 청두와 장수의 대결은 막상 막하의 대결입니다. 이 정규리그에서도 이 두 팀의 순위 차이가 딱 한 계단 차이가 났어요. 청두가 4위, 장수가 5위를 차지했고 승점도 딱 1점 차이가 났습니다. 청두 팀으로서는 사실상 한 2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후반전에 약간 부진하면서 네. 4위로 밀려났었거든요. 약간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알기 쉬운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흙으로서도 받아준 수도 있었지만 받지 않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알기 쉽게 네, 두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정석을 하는 이유는 네, 역시 손을 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자 바로 3-3으로 침입을 했고요. 지금 미위팅 선수가 세 칸 높게 벌려갔잖아요. 네. 그럼 백도 날일자로 바로 걸쳐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보다는 이 다른 쪽이 더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는 두텁습니다. 이런 것도 선수가 되고요. 네.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두기보다는 좀 넓은 곳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두는 것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에 이 자리에서 두어진다면 백은 날일자로 다가가고 만약 흙이 먼저 이 좌변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기어갈까요? 가장 간명하게 두는 것은 걸치고 이렇게 뛰는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 모양도 이렇게 붙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이 정석화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뭐 지금 실전처럼 3-3 침입 정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좌귀의 정석에서 이 배석에서 흙이 이 좌상귀로 3-3 침입하는 것은 배석이 안 어울릴까요? 아, 이쪽으로요? 네. 아, 지금 흙은 여기가 약간 두텁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곳을 다시 낮게 가는 것은 좀 두터움이 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석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두텁게 두는 것이 네, 뭐 이런 정도가 보통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넓게 넓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백은 견실한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넓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포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초반 정석 하나가 선택이 됐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배석 또 다른 정석에서는 좀 두텁게 갈 것인가 실리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놓여 있는 정석의 이 배석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딱 예상이 되는군요. 지금은 뭐 이쪽이 두터운데 다시 백한테 두터움을 준다면 아무래도 여기 두터움이 크게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네. 첫 번째 정석을 선택을 할 때 이후 배석도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가고요. 반대로 이곳으로 간다면 이쪽은 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뭐 가장 간명한 이런 정석을 한다면 여기는 발전성이 없잖아요. 이쪽은 오히려 흙의 발전성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백은 좋은 자리, 흙은 좋지 않은 자리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것이 맞고요. 이쪽도 백이 오면 이 전체를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우상귀의 정석으로 인해서 이 상변 쪽이 발전성이 없다면 백도 받아주질 않고 우변으로 먼저 향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자리가 좀 전체적으로 두터운데 이렇게 양걸침을 당하면 약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역시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날일자로 무난하게 받아두었습니다. 그건 이 자리나 이 자리를 와서 이 전체를 키우는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백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역시 많이 나온 수법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견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딩 선수는 초반에 굉장히 쉽게 두면서 좀 빠르게 두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중반 이후에 정말 어렵게 상대방을 흔들어 가거든요. 그것에 많은 선수들이 무너집니다.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펀치가 날라와요. 이딩 선수랑 대국할 때는 중반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중반 힘으로 두어갔던 모습이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는요. 네. 세계대회 첫 우승할 때도 당대 상당 강자였던 이 구리 선수를 맞아서 오히려 전투력에서 앞섰거든요. 네, 넓게 키워갑니다. 보통 좀 인류 기사가 되면서 약간은 기풍이 바뀌기 마련인데 네. 미팅 선수는 그대로예요. 아. 네. 여전히 초반부터 굉장히 좀 전투로 걸어가고 네. 어렵게 두는 것이 이 선수의 전면 특허이자 주특기입니다. 네. 백홍석 구단도 좀 기풍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어렸을 때는 좀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지금은 약간 여유 있게 무리한 네. 싸움은 최대한 안 하려고 좀 바뀌었고요. 돌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더 적극적이었을 때 그런 별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온화해지셨다고 했는데 네. 돌주먹까지는 아니신가요? 오히려 물주먹에 가깝죠, 이제는. 뭐 중국에서 본다면 미팅 선수, 네. 이 구주아오 선수가 정말 어렵게 두고요. 체커 선수도 최고의 싸움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본다면 신민준 선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최근에 보기에는. 뭐 예전에는 뭐 김지덕 선수, 강동윤 선수, 뭐 이세돌 선수까지 정말 어려운 바둑을 잘 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대부분 약간 인류 기사가 되면서 약간은 두터움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이 미팅 선수만은 그 기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환 구단은 다시 한번 삼삼 침입을 했습니다. 정말 흑과 백의 이 초반 포석 작전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걸치는 것과 들어가는 둘 중에 한 수인데요. 이쪽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여기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버리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이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낮을 때는 걸치는 것은 좀 좋지가 않아요. 반대쪽으로 걸쳐가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걸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정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흙은 그냥 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곳을 둬서 네, 계속해서 키우는 작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백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상귀에서는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우하귀 삼삼 정석에서는 날일자로 받아두었습니다. 지금은 흙돌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렵게 두는 정석은 네,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응은군이 하나 있죠. 네,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백도 먼저 치받는 교환을 해놓고요. 여기까지는 좀 있고요. 여기서 또 이곳과 이곳인데 최근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리는 정석이 된다면 백도 이곳을 키울 수가 없고 또 이곳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좀 다양한 수법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네. 뭐 여기서 백이 타계를 할 때는요. 뭐 이런 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 가장 일반적인 핵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뭐 여기도 어느 정도 선수 약간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네. 젖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젖혀서 끊었을 때 이쪽을 두면 이쪽이 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을 받으면 이쪽이 축. 네. 네, 그래서 여기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계라는 수법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으로 정말 실전적으로 붙여가서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뭐 약간 느슨한 수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여유 있게 타계를 온다든지. 네. 좀 더 멀리서 깎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타이트한 수법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계와 우하계 모두 지금 삼삼 침입으로 정석이 돼서 지금 우변이 흙의 진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삼연성 포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럴 때 백이 이 삭감을 하는 경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 뒤로 물러서서 느슨하게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 뭐 예전에 이런 삼삼 있을 때 이런 정도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네, 어느 정도 좀
집을 지킬지 씌울지 약간 고민하게 하는 수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좀 더 확실하게 두는 수법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눌러가자. 지금 젖혀갔는데요. 젖혔다는 거는 이어서 다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자, 이것도 반대로 이곳을 당하면 이렇게 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것이 아픕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한 것이고요. 여기도 여기 손을 빼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거의 집이 아니거든요. 네. 선수라는 뜻입니다. 흙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곳을 치든지 이쪽을 쳐서 이쪽을 지워가는 뭐 그런 수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 흙도 지키고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앞서 보여주신 백이 붙이는 삭감은 이제는 성립되지 않겠죠? 네, 이제는 좀 어렵고요.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가 더 두터워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빠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두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 10집 정도 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굉장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두터워지면 이제는 좀 멀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런 정도 포석이 되면 좀 아마추어 분들은 흙이 좀 두기 편하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곳이 있고 백집은 네.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백이 이렇게 집을 쉽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는 중앙이 그렇게 두텁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열집, 뭐 자기생 열집이 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선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밀어서 흙의 흠집을 노리고 있고요. 네, 여기 약점 만들어놨고요. 바로 끊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흙이 두터운 곳에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투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이쪽보다는 이쪽을 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싸움을 걸어갈 때는 이 상대 두터운 곳보다는 약간이라도 덜 두터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최근에 박정원 선수가 좀 패배를 하는 바둑을 보면 좀 쉽게 흘러갔을 때는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네. 중반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 됐을 때 조금씩 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초반 포석도 좀 쉽게 짜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무난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네.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는 정말 떠오르지 않은 수를 뒀는데요. 네.
뭔가 이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 중앙을 견제해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흙으로서 여기 약점을 좀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보여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을 받아주면 이렇게 두고 다시 이쪽을 둬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두어지고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혀 사실 떠올리기가 어려운 수법이거든요. 네. 뭐 이것이 인류의 감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이쪽, 뭐 중앙을 둘 수는 있다고 봤는데, 그래도 이곳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예 건드려주질 않습니다. 좌상기로 향하고요. 흙도 그 자리를 계속 받아서 집을 지키는 것은 작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렇게 받다 보면요. 지금 당장은 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두텁지가 않아서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흙은 이제 집이 거의 굳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네. 불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백은 뭐 이런 데만 두더라도 나중에 집이 또 불어나고, 또 여기도 발전성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두게 되면 대부분은 발전성이 좋은 쪽에서 이겼거든요. 역시 이 미팅 선수도 기세에서는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뭐 이쪽을 두는 것은 상대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손 돌렸고요. 뭐 이렇게 둬서 지금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곳도 백이 먼저 둔다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백이요. 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항상 자기의 약점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투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이 선수의 뭐이 속기 바둑을 봐도 15초 바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둬요. 네. 매번 아주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박정수도 좀 재밌게 뒀고요. 자, 막는 이것은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날개짜로요. 끊는 것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밀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자, 물론 이 뚫린 것도 크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쪽은 백이 나중에 이곳을 오게 되면 집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뚫린 것보다는 여기 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어갔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받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건가요? 최근에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여기를 늘고요. 어차피 이렇게 막더라도 살고, 여기를 두더라도 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꽉 막아갔고요. 이것도 재밌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네.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그냥 젖혀 있는 건데 민 거예요. 네, 그만큼 흙이 약간 작전이 달라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젖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이 행마를 하면 미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먼저 민 교환이 악수다라는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쪽을 둘 수가 있는데요. 근데 뒤로 막으면 이렇게 빠져서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좋지가 않고요. 여기를 붙이면 이것을 젖히고 젖혔을 때 이렇게 늘어갑니다. 뭐 이것도 호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여기가 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자꾸 값어치가 없어요. 네. 네. 이거는 흙이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들을 두어 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백을준 박정환 구단. 자, 초반포서 아주 유연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미팅 구단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청도와 장수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에서 이 장수가 청도에게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정환 구단 주장전 꼭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데요. 플레이오프는 2라운드에만 주장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4가 됐을 때 이 주장전 이긴 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지게 된다면 남의 선수 전부 이기더라도 4대4가 되기 때문에 네.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 판을 이길 필요가 있고요. 또 이곳을 두는 것은 이렇게 두더라도 네, 여기는 정말 맷집이 안 돼요. 네.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게 실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빠졌고요.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치받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두면 정석이 되지만 네. 지금 미팅 선수는 축이 지금 축은 다행히 안 되네요. 아. 네. 축이 된다면 아마 여기를 노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근데 정말 딱 기가 막히게 그 중앙에 석가한 자리에 딱 걸려요. 정 선수가 설마. 여기까지 설마 예상을 네. 하고 뒀다면 엄청난 겁니다. 네. 참 고수들은 이렇게 뭐가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묘하게 축이네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까지는 기분은 좋은데 여기가 못 살아요. 네, 이건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모양이고요. 아무래도 패가 나게 된다면 또 전혀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집어서 삶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나요?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를 젖혔을 때 뭐 여기는 살아갔지만 아무래도 이 두터운 바둑을 뒀는데 두터움을 줬다. 네. 네,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더 눈에 띄거든요. 네. 참 이 작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다 보면은 이 부분에 치우쳐서 이 전체 흐름을 자꾸 잇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맞아갔을 때 좀 좋은 바둑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 의도를 이수로 비켜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이지만 네. 그냥 놀라운 수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자, 치 받아갔고요. 역시. 네, 여기를 두는 것은 흑기 작전에 없었던 것을 두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서 여기 패를 만들고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뭐 좋지 않은 것이 일단 굉장히 초반에 패가 나잖아요. 그러면 악수 패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조금 악수, 뭐 이런 것도 조금 악수. 네, 반면에 백은 뭐 이런 데 두 방을 둔다. 너무 좋거든요. 백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둘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죽이네요. 저는 약간 비켜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충머리를 보고 이런 정석 선택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잡아도 나쁠 수가 사실 있거든요. 사석 작전에 네. 딱 걸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저 치는 것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것도 선수가 안 되겠네요. 지금은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이것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두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약간 두터워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할지 이어서 패를 할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길 두고 밀었을 때 여기 두는 것은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이렇게 느는 것, 늘고 붙이는 것은 몇 번 봤었는데 박정구 단에 또 새로운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팅 선수 잡히는 수단이 남아 있는데 들여다봤어요. 백에게 선택권 넘겨줬고요. 아무래도 그냥 두는 것은 일단 여기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날짜가 좀 아프거든요. 살게 된다면 여기를 와서 자꾸 좀 눌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게 실패한 포석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작전의 일관성 있게 좀 두텁게 두겠다 그런 뜻이고요. 먹고 싶은데요. 먹게 된다면 사실 네. 크게 한 건 없습니다. 뭐 두터움은 얻었지만 네. 이 모양 자체가 또 엄청나게 두텁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갈라지게 아직은. 된다면 네. 네. 집은 한 집도 없어요. 귀를 잡게 되면은 백은 사기생이 되는데요. 잡게 되고 여기서 흑은 이쪽을 키울지 이쪽을 키울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미팅 선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크게 둬서 네, 약간 대륙적인 바둑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아... 뭐 공격을 하면서 역기를 네. 크게 키우겠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투텀의 장점을 살리는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고요. 있는 것도 잡는 것도 아니. 자,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역기를 두면 있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끊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인데요. 약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백무왕도 좋지 않기 때문에 리전트는 백이 꼭 우세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는 이 패를 졌을 때 이 전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인공지능도 이 수를 실수로 보고 있고요. 뭐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들은 좀 좋지 않은 전투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선수는 좀 상대의 돌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교환을 해두었는데 전투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이 붙인 수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백은 여기를 이제는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살고. 네, 여기를 뒀을 때. 네. 아마 이런 것도 있겠네요.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패를 합니다. 자, 그때 흑은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 백은 여기를 끊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악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 패는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백도 붙여놓은 교환이 악수가 될 수는 없나요? 뭐 백이 이었을 때 흑이 살지 않고 네 그쪽을 네, 이렇게 두면요. 네. 네 악수긴 한데 역시 잡히게 된다면 흑이 크게 한 것은 없거든요. 뭐 여기를 뭐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다 선수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탐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아. 네, 이거는 백이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었고요. 또 살아두지 않고 중앙을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두더라도 네. 이 패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늘었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그럼 애초에 흑이 나를 자로 들여다봤을 때 박정환 선수는 이때도 귀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붙이고 이어서 이때 잡는 거랑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뒀잖아요. 네. 박정환 선수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으면 다음에 늘고 오히려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여기 끊기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일단 집 차이가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백이 약간의 득점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네,
악수는 악수입니다만 뭐 크게 악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에 실전에 그냥 이었다면 흑도 패를 했겠죠? 여기는 안 늘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미리 붙여놓은 이 수순이 역할을 한 것 같네요. 이제 막 포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기사가 두기에는 그래도 확실한 신뢰를 차지해놓은 백쪽에 조금 더 두기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흑은 이제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씌워갔을 때 뭐 이연절이 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인데 여기가 곰마. 네. 백이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도 같아요. 네. 기풍마다 흑백 선호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뭐 타기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백이고요. 네. 서로 기풍이 타계를 좋아하는 박정화 구단. 공격을 좋아하는 미팅 구단이기 때문에 네. 서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들은 사실 이 수가 좀 악수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없다면 나중에 이런 데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키거나 이 약점을 지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좀 타계가 쉬워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었을 때 약간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좀 백이 잘 됐는데요. 네. 지금 배석이 이 두툼들을 말을 해줄 수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포석이 굉장히 재밌게 짜여진 것 같아요. 네. 사기생, 네, 굉장히 좀 꽤 큰 집을 차지했고요. 네. 흑은 네, 그냥 중앙. 흑의 작전에 따라서 또 중앙이 어떻게 그려질지. 백은 거의 이제 모양이 변할 자리는 없거든요. 네. 5, 10, 여기까지 17집, 네. 27, 40, 네, 한 55 정도 나 있거든요. 네. 그럼 흑은 60집 이상 나야지만 개가가 되는데요. 보통 두다 보면은 100집 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65집까지는 나야 될 것 같아요, 흑이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켜지게 된다면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65집은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반드시 너무 큰 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집으로 확실히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가 패배로 이어지거든요. 공격은 단 한 번 실패했을 때 그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특히 올인성 공격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와, 아 정말 상상지도 못한. 비팅 선수의 특징이죠. 와, 과감한 수. 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과감하게 둡니다. 네, 이것은 어느 곳을 젖히더라도 끊어서 네. 뭐 전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주 응원군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밀었어. 이렇게 늘어주면 네. 계속해서 밀었어. 엄청난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려워요. 네, 백두요. 네. 예민한 수가 나왔고요. 늘어두었고요. 뭐 좀 상대방의 형태를 뭐 모양을 좀 눌러갈 때 그럴 때는 뭐 4선, 5선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공격할 때 이렇게 지금 중앙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여가는 실전적인 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팅 구단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선에 바로 붙여가는 것은 네. 사실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지금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팅 선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수법이에요. 네. 박정훈 선수가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이쪽으로 미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여기도 흙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두면은 혹시 여기가 살면 네, 집부적이죠. 네. 흙은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 곰마를 같이 가야 됩니다. 네. 확실히 살아있다면 네. 다른 곳에서 뭔가를 만들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백도 우선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껏 타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백돌이 아래쪽과 연결이 안 되게 흙은 방해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두면 네. 뭐 여기를 단수를 친다든지 해서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쪽이 두터워지면 뭐 이런데 두 칸 벌리거나 뭐 좀 더 과감하게 두면 세 칸까지 둬서 흙돌을 차단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좋지만 반대로 이쪽으로는 안 좋습니다. 아, 네. 사실 그래서 이 수는 좋은 수가 될지 아니면 좀 실패한 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너무 특징이 뚜렷한 수이다 보니까 성공했을 때와 또 실패했을 때의 차이도 큰데요. 네, 가만히 아래쪽으로 늘어두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흙도 별게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쪽은 너무 넓기 때문에요. 네. 네, 아무리 두터워도 백이 먼저 두면 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연결만 되면 뭐 여기는 타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팅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둔 것인지는 매수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공격을 서두르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의 양쪽을 갈라가고요. 백도 밀고 나갔을 때 네, 여기에 네. 밀 수도 있고 사실 젖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젖히면 이건 무조건 끊겠다는 겁니다. 네. 흙은 무조건 전투. 지금 무조건 전투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다만 흙은 좀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끼워 이으면 일 수밖에 없는데 늘면 지켜야 됩니다. 네. 여기를 뛰면 또 지켜야 돼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차단이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뭐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넓기 때문에 백이 먼저 이렇게 늘면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약간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노골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를 젖히거나 이렇게 밀고
여기 밀어지면 네, 여기만 늘어져 있으면요 이게 강력해지거든요. 네, 집도 깨면서 곤마를 만듭니다. 네. 여기가 곤마가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자연스럽게 깰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 또 지켜야 되고. 되게 흑마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타계를 할 때 상대 약한 곳을 먼저 추궁하면서 두면 살기가 쉬워지거든요. 미팅 선수가 약간 급한 것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 자리가 너무 아파요. 보시면 약간 가운데를 약간 뚫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모양은 항상 좋습니다. 다시 이쪽을 지키기도 좀 싫어지고요. 길 두면 이쪽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백도 시원하게 나오는 모양이 기분이 좋고요. 이제 똑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것과 또 끼워 이어서 흙이 이었을 때 나가는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모양을 보시면 네. 완전히 딱 가운데를 딱 뚫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모양은 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흙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네. 박정 선수가 그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네. 관통하면서 이 상대방 돌을 양분하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모양이라면 좀 더 유연하게 공격하는 것이 좀 더 어땠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어느 쪽으로 뭐 젖혀가면은 무조건 끊어서 싸우겠다 이런 작전이었었는데 박주환 구단이 그냥 가만히 다 늘어주니까요 오히려 그 다음 흑의 흑마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았던 것은 보통 이렇게 넓은 쪽으로 늘기 마련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아 이거는 또 쭉쭉 밀어갔겠죠. 네, 이거는 알기 쉽게 밀어갑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좁은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곳이 약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연결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모양을 만들어서 여전히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킬 수밖에는 없었고요. 흑은 두고 싶지 않은 곳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누는 것은 참 두면 쉬워 보이는데 생각할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네. 평범한 호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정원 선수가 과감한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 수는 네. 끊을 테면 끊어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가장 보통은 뭐 이것으로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 한 발 더 오면서 여기는 네, 이렇게 끊기면요. 아무래도 주위가 너무 두텁고 살아가더라도 여기 다섯 점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수 괜찮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흙에 붙이고 늘었을 때 백은 이으면은 차단이 돼서 불리하잖아요. 네. 근데 석점 쪽으로 밀어가서 양쪽을 맞보게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손해가 너무 큰가요? 아,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손해 본 것이 10집 이상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둬서 이 중앙을 견제를 하는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과연 이 작전을 선택을 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좀 어려운 느낌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여기도 두텁고 여기도 두텁고 뭐 좀 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끊기면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네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확정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여기 저침으로 인해서 여기 발전성이 거의 다 죽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정원 선수는요, 제가 수 나누기를 약간 해봤더니 네.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길 밀었는데 그건 여길 둔 겁니다. 네. 그리고 붙이고 이 뭐 끊는 것이 그렇게 약수는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네 괜찮았어요. 여기를 미니까 날짜 가고 여기를 젖힌 거기 때문에 이 나 손 이 수나누기라면은 네, 백이 괜찮네요. 보통의 흐름이라면 백이 밀어갔을 때 중앙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여기를 밀면 뭐 이건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네, 머리를 맞을 수는 없겠죠. 네, 여기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약간은 악수지만 네, 그만큼 대세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수나누기를 하니까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또 좀 집을 꽤 만들면서 집으로는 이제 좀 많이 따라왔을 것이고요. 열, 스물, 서른 네, 거의 단수 치면은 45집까지는 나겠네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한 20집. 네. 어느 정도 집균형은 이제 맞아지겠습니다. 네. 박주환 구단의 응수타진으로 중앙을 먼저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중앙 전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 박정원 구단의 다음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청두와 장수의 대결. 박정원 구단의 미팅 구단의 주장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2019 시즌에서 이 두 선수가 세 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좀 계속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오늘판은 네, 반드시 좀 복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자,
다른 대회에서는 좀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박정원 선수가요.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으로 보면은 8승 5패로 박정 구단이 앞서 있는데요. 자, 이번 시즌 갑조리그에서는 오히려 위팅 구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만났을 때 바둑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위팅 선수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우고 박정 선수가 이 수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중앙 접전도 미팅 구단은 계속 붙이고 끊고 하고 있고요. 박정 구단은 침착하게 두텁게 받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도 뭐 어김없이 미팅 선수의 매서운 공격, 네. 박정 선수의 이 철통 같은 방어, 네. 네. 그것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으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100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었겠죠. 지금 여기를 넣는 것은 이렇게 잡히면요. 네. 여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통은 미는 거예요. 이 자리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기를 넣으면 여기도 좀 안정이 되면서 다음에 붙이고 뭐 젖히는 네, 이런 수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큰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어렵게 둘 필요도 없네요. 그냥 여기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늘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네. 네, 축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여길 두면 집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로 한 역선수 한 10집 정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지 두면서 최대한 버텼고요. 그러면은 백이 젖히고 흙도 젖혔을 때 2단 젖혀갔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가만히 늘어서 이 느는 것과 중앙 차단을 맞보기 할 수는 없었나요? 아, 둘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를 치고 있는 자리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곳이거든요. 이 집은 10집이 날 수도 있지만 30집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은 이곳이고 네. 네,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집으로 큰 곳이고 여기는 대세점이거든요. 네. 자, 중앙에서의 두터움은 백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견제를 할 수 있을지 박정 구단의 다음 한 수 계속 나를자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역습도 가능해요. 그런 데를 두면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 차단하면 공마가 되거든요. 네, 받아두면 선수로 타기가 잘 됐습니다. 또 사실은 고민되는 장면이거든요. 있는 것과 여기를 두는 것은요. 단단하게 모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뭐 지킨 것도 있지만 네, 역습을 노린 수법입니다. 네. 다음에 여기를 끊는 것을 노리고 있고요. 더 크게 본다면 이쪽을 끊어서 괴롭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백도 지금 당장 보강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하지만 여기 역습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을 지키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자연스럽게 보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박정우 구단도 역습을 가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눈목자로 조금 더 유연한 행마를 보이면서 지금 계속 변쪽으로 들어가는 침투와 또 이 중앙의 흑돌도 노려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받아주면 뭐 이런 데를 두고 뭐 이런 데를 선수를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죠. 효율적으로 약점이 보강되는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뭐 흑도 그 흐름대로 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팅 선수라면은 이런 데를 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축이 안 되고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여기 잡으러 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둔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 끊었을 때 네. 여기가 곤란해지거든요. 또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은 너무 열다고 판단을 하고 눈목자까지 행마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역습이라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아, 역시 네. 아, 어지러운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바둑도 중반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네. 박정수가 잘 막아오다가 계속된 버티기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오늘 또 이 미팅 선수가 굉장히 어지럽게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끊는다는 것은 보시면 여기가 차단됐을 때 뭐 이런 데가 다 선수거든요. 장문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이 다섯 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크지만 네. 다 잡더라도 다 잡히면 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백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인데 이 선수를 갑니다. 네. 백도 뭐 여기를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렇게 늘었을 때 다음에 다시 여기를 또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네. 크게 씌우더라도 위험해집니다. 뭐 백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는 둬야 돼요. 각자 갈 길을 가야 되겠네요. 네, 이 자리는 절대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흑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를 잡아도 잡힌 것도 아닌데요. 네. 뭐 이런 개가도 또 해야 됩니다. 잡히고 잡고 뭐 개가와 수일기와 정말 어렵거든요. 네. 바꿔치기 형태가 나온다면은 백도 불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계속 이 좌변 쪽을 건드려 가야 될까요? 아, 이쪽을 두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네. 또 집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역시 여기도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 다 선수예요. 여기까지 다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거든요. 뭐 지금은 일단은 여기를 늘던지 여기를 밀던지 해서 득을 본 다음에 이것을 움직이는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꿔치기 하는 그 작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팅 선수 바둑을 보면은 네, 후퇴가 없어요, 이 선수는. 한번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뭐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여기를 살리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살리기도 어렵고요. 네. 이 살더라도 손해를 본 다음에 백이 연결을 하면 네, 별게 없어요. 네.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석점은 패소기죠? 값어치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러면 흑은 최대한 이 백의도를 크게 잡는 변화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 수법이고요. 네. 이것은 여기까지 밀면 여기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네, 이거는 꽤 크게 잡았잖아요. 네. 여기까지 줄였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은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여기가 꽤 크게 들어갔어요. 이 날짜를 당한 거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개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0은 여기 좀 득 본다고 봤을 때 한 110집. 아, 100집이 넘어가네요. 115. 이렇게만 해도 100이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아, 흑집이 115집이 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아... 두게 되면 뭐 빠지기도 어렵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고 이런 데도 되고 그럼 100은 계속 불어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늘어야 되고 흑이 잡을 수 있는 사실 최대한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백이 나쁘지 않네요. 근데 개가를 너무 빨리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제 보통의 바둑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형세 판단하기가 더 쉽죠. 이런 그림보다는요. 뭐 보통은 네, 쉬운 이유가요. 뭐 이런 데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걔가 이렇게 네. 합니다. 그러면 뭐 열, 열셋, 열넷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 뭐 백이 젖혀 있고 흙이 젖혀 있고 보는데요. 보통 흙이 젖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 열하나 상황에 따라서 열셋. 네, 저는 약간 좀 빠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열. 근데 이 백집은 그래도 좀 개가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흑집은 형세 판단할 때는 저거 형세 판단하면서 중간에 까먹을 것 같은데요. 기억. 열심히 세야 돼요. 아. 네, 여러 번 열심히 세야 됩니다. 흑집은. 잘못 셌다가는 네. 한 20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길 늘었다는 것은 네. 밀었을 때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를 두고 이 대마를 살리겠다. 네. 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은 좀 더 신경이 쓰여요. 젖혀져 있었다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과연 네. 뭐 대형 바꿔치기로 갈지 다시 한번 또 요동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왠지 집으로 가게 된다면 당할 자리가 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흙이 불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붙여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보다 하나 더 들어갔고요. 여기 약점도 없어지고요. 네. 근데 이것은 좀 달라지죠, 이쪽에서. 백도 다르게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지만 이쪽에서 좀 손해를 봤지만 이쪽에서 또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젖히고 이쪽을 살려준 다음에 뭐 여기를 지켜서 이 변화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팅 선수는 근데 여기까지도 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네, 아닐까요? 여기까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서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잡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데 또 선수 당하고 여기도 선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잡히면 집니다. 네, 이 바둑에 뭔가 개가 바둑으로 된다면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끝낼 것 같거든요. 워낙 또 전투적인 미팅 구단이기 때문에 뭐 이쪽을 두는 것은 근데 이 자체로 득을 보긴 했는데 결국은 한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까지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여기 또 차단당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아까와는 집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여기가요. 여기 득 본 것을 여기 약간 반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네. 여길 딱 붙였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 선수는 뭐 이게 정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뭔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좀 최대한 백의 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친수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미팅 구단의 이런 부친수는 차단을 노리는 수단이었군요. 여기를 늘고 싶지만 이쪽을 둡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은 정말 요석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더라도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아.
중앙에 두 점이 잡히게 된다면 아까 보여주신 그 상변의 백이 좀 두텁게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순들이 다 사라지는군요. 네. 쪽을 좀 못하고요. 네. 하지만 여기를 뭐 잡고 깔끔하게만 되면 백도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 약점 생기고. 아, 네. 그럼 정말 큽니다. 일단 여기를 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치면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밀겠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백이 이렇게 씌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정말 크게 한번 싸워보자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치는 것은 일단 여기 뚫린 것은 워낙 아픕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백이 실패한 그림이에요. 네. 그게 사석 작전이 잘 통했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요. 뭐 가장 무난한 것은 이렇게 하고 네, 다시 바꿔치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이라면 백도 크게 불만 없습니다. 뭐 여전히 네. 이쪽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선중앙을 차지할 수 있다면 뭐 이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받는 것과 여기 끊는 것도 맛보기고요. 뭐 이렇게 끊더라도 쌀 수가 없습니다. 다 선수기 네. 때문에요. 보통은 이 자리가 굉장히 요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백이 이쪽을 와서 네, 별거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속이 어렵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흑이 불리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2라운드. 청두팀은 1라운드에 이어서 똑같은 오더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속히 전에 당이페이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그 이어서 3, 4국 야오이아노 선수와 구링이 선수가 나란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청두팀의 이 구링이 선수가 약간 부진에 빠지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네. 이 구링이 선수만 좀 살아나게 된다면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그런 팀이거든요. 네. 당이페이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고 이 라오이아노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신예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이번 2라운드에서 주장전 말고도 4국 구링이 자오천이 선수의 대결도 1라운드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자, 청두가 서력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기까지는 될 것 같고요. 흑은 뭐 막을 겁니다. 네. 그때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닌 뭐 여기까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둔 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꽤 나거든요. 네. 여기가 좀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지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됩니다. 두 섬은 요석이고요. 백이 역기를 젖힐 때만 하더라도 이런 바꿔치기는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변화무쌍한 뭐 그런 두 선수에게는 자유자재 그런 발상입니다. 네. 뭐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발상이에요. 특히 미팅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좋은 모양을 오히려 다 버리고. 아, 지금은 한 점을 제압해 둬서 그 부분에 두터움을 만들어 가고 있네요. 이 수는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를 둘 시간이 없다. 네. 여길 두면 여기 살아가기 때문에요. 네. 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크게 잡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작게 두면 그때 이어서. 어차피 그건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냥 잡는 수가 일리가 있네요. 뭐 이렇게 두면 이런 대로 하고 여기까지 선수하고 네, 또 좀 떨리거든요. 네. 뭐 혹은 여기를 살아가면 이건 끝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이 수순을 좀 더 비틀면서 네, 이렇게 좀 더 어려워졌네요. 두터움이 달라지니까 흙도 다음 수가 어려워졌네요. 확실한 건 여기인데요. 뭐 최소한 여기라도 좀 두고 싶고요.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흙은 100집 이상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00도 90집 이상 납니다. 네. 여기가 조금이라도 불어나게 된다면 100이 좋은 것 같아요. 100이 불어날 여지가 더 많겠죠. 네, 여기는 뭐 이렇게 끊기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은 이 꽤 많은 집이 나잖아요. 네. 또 중앙 두터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단한 흑마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가 흙이 있었다면 아마 두 칸을 갔을 겁니다. 네. 그냥 잡았기 때문에 이 수순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더 크게 못 갔어요. 이것도 날카로웠네요. 네. 여기는 이제는 이해되고요. 아마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가면은 네, 승부입니다. 아. 이제는 여기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네. 이 자리는 이 이렇게 간 것과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만 해도 한 15집. 이제 100이 불어넣는 거지 하면은 뭐 최소 20집 이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네. 네, 이건 승부입니다. 이렇게 가서. 그게 상변으로 버텨갔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게 집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비틀어 간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뭐 100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있고 이곳으로 가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게 하는 네. 이런 작전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잡히는 것은 괜찮거든요. 다 놓고 때리게 하기 때문에 네. 잡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면 수도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이렇게 두면 이거 지금 세수예요. 네. 한 번에 메꾸지를 못하면 그게 잡힌 겁니다. 네, 근데 바로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치고 이렇게 두면. 번에 잡히네요. 아... 네. 하지만 여긴 잡히더라도 이렇게 놓고 때리게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네. 미팅 선수가 그냥 이거는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않겠다는 뜻인데요. 상변의 두 텀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 우변 쪽으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생각인가요? 이거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버텼을 때 네. 이 전투가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뭐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집으로는 크지가 않거든요. 네. 뭐 이 자리는 정말 큽니다. 옆길 뒀다는 것은 지금 옆길을 잇지 않고 중앙 쪽으로 두겠다는 뜻인데 일단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큽니다. 두 텀 차이가 꽤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것과 있지 못하는 것은 이쪽 맛도 다르고요. 네. 그냥 둔 것은 어땠을까 싶은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방향을 바꿔갔는데요. 과연 이 판단은 어땠을까요? 박정환 구단과 미팅 구단의 주장전 보고 계시고요. 자, 잠시 후에는 신민준 선수와 통명청 선수의 속기전 그 대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선전과 저장의 대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국은 속기전에서 만났습니다. 저장팀도
이 특목충 선수 비롯해서 김지덕 선수, 이 탄샤원 선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우승권을 노려볼 정도로 네. 강팀이었었는데 이 세 선수가 공교롭게 같이 부진에 빠졌어요. 그래서 강등권으로 좀 밀려났고요. 아, 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강등권 1라운드에서도 3-1로 이기고 있었는데 네, 역전을 당했거든요. 네. 선전과 저장. 한국 용병 선수가 한 명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전에서는 신민준 선수, 저장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전팀은 신민준 선수와 이 룽이 선수만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선수들은 대부분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옌자이밍, 천이밍, 천위린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신민 선수가 주장전에 나왔을 텐데요. 김지덕 선수가 주장에 나왔기 때문에 네, 홈에서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장팀인 이 김지석 선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전팀에서는 이 신민 선수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장전은 김지석 선수와 룽이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선전의 룽이 선수는 6승 9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랭킹은 35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94년생의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신민준 선수를 내시 못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아쉬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전에서는 약간 김지석 선수 쪽으로 무게감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장팀이 3-1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김지석 선수만 이긴다면 네, 팀이 그러네요. 승리를 거둡니다. 네. 네, 상당히 우세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보기 드물게 향소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로 나를 자도 네. 잘 나오지 않는데요. 최근에 약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포석이 유행을 했다가 계속 바뀌는 것들이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나오고. 네네. 방심하면 안 돼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 선수들도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 유행의 시작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이 탑기사들이 먼저 좀 시도를 많이 하고요. 먼저 인터넷에서 검증을 거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많은 대국수를 하면서 좀 네. 실전 검증을 하고요. 거기서 괜찮았을 때 좀 시합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굳히는 수가 한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다가 네. 이 인공지능 대회에서 가장 세다고 알려져 있는 절의 선수가 이 선택을 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 이후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평가가 되고 네. 있군요. 보통 여기를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두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네. 좀 별로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대국에서는 여기를 뒀을 때 손을 뺍니다. 아... 네.
막히는 게 아프지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쪽으로 와서 뭐 그런 대국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 선수들이 연구를 통해 네, 다시 한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백이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어깨 짚어서 눌러가는 수 때문에 한 칸으로 받았다가 네. 또 이제 두 칸으로 굳혔다가 변화가 계속 생겨났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두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눈목자가요. 이 눈목자가 여기 붙이는 또 대응법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리스가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런 유행들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은 양쪽의 귀를 날일자로 굳혀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목에서 지키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뭐 화점에서 지키는 것과 이 소목에서 지키는 것이 오히려 화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소목은 좀 더 활용을 많이 당하고요. 그렇군요. 네. 원래 예전에 이론은 똑같이 한 수를 투자해서 지켰을 때 소목은 이 3-3의 약점이 없고 화점은 3-3 침입해서 패 형태가 있어서 아직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목에서 굳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론이었었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네. 소목을 많이 뒀는데요. 네. 이 소목은 활용을 많이 당하고요. 화점은 오히려 활용을 좀 덜 당합니다. 네,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귀는 좀 더 튼튼한 대신 이 중앙 쪽으로 활용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겠군요. 뭐 이런 것들은 여기가 집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런데 네. 이렇게 활용하는데. 하지만 여기는 아직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수법이고요. 자, 이거는 이쪽으로 두면 네, 이렇게 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끊으면 이런 식으로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냥 늘었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끊는 것이 더 괜찮다고 봤네요. 네,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백은 있거나 치받아서. 뭐, 귀는 살았지만 이 투텀 얻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네. 충청 선수는 정말 인터넷에서 판수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 네. 가장 먼저 알려진 것도 인터넷입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정보가 네. 교류가 되군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은 대국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 변상의 선수가 있다면 네. 중국에 충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군요. 네. 여전히 많이 둬요. 인터넷 대국과 또 이렇게 실제 바둑판 앞에서 대국을 하는 것은 좀 시각적으로도
좀 느낌적으로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기사들마다 좀 판단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대국의 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테고 또 반대로 단점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백공석 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 실전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섞어준다면, 네. 아무래도 이 한중 이 만난 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중국의 인류 기사들과 많은 대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네,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기사들이 이 인터넷에서 연습을 하면서 실력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사들끼리는 아무래도 아이디로 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도 이제 나중 되면 이제 기풍으로 이 선수가 누군지 알아차린다고 하던데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디 너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 기사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다 같은 바둑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두잖아요. 네. 조금씩 알려줍니다. 이 선수 누군 것 같더라. 누군 것 같더라. 네, 그러다 보면은 네, 나중에 누구라고 좀 알려주고요. 커제 선수, 박정원 네. 선수, 뭐 최근에 성적을 냈던 모든 기사들이 네. 인터넷 대국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어린 신예들은 네, 그런 기사들 공부를 항상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네. 많은 기사들이 인터넷 대국을 합니다. 초일류 기사들은 최근에 어떻게, 그러니까 공식 시합 말고도 또 어떻게 판을 짜는지 또 어떤 연구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둑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둬서 자꾸 흙은 안쪽에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완전히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가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고요. 덮칠 수밖에 없는데 늘어서 네, 여기는 잡을 수 있지만 네. 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백의 두터움을 상당히 좀 지우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흙의 의도가 되겠고요. 필연의 수순인가요? 지금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눌린 느낌이 기분이 나쁩니다. 역시 이것도 집으로는 좀 득이지만 약간 눌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백은 두텁게 작전을 짜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완전히 비켜가지고 잡았고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을 더 두텁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참았는데요. 아픕니다. 네. 이렇게 두면 전혀 공격이 안 돼요, 이제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수는 실수였네요. 아... 네. 이 역습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토명청 선수의 사석을 활용해서 중앙 두 텀을 차지하는 수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상당히 우세하다는 그림고요. 네. 뭐 이런 눌리는 그림 나오면 어김없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길을 두면서 이곳의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이고요. 네, 여기 두 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쉽게 성립이 됩니다. 그곳에 약점이 남아있는데 백은 당장 지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여기는 선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면 네, 곤란해요. 네. 여기를 두더라도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잡힙니다. 유가무가네요. 네. 한 수가 부족해서 그것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두면 살긴 살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아, 꼬리는 내어주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두면서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했고요. 역시 이렇게 눌림당한 것이 좀 아파 보이긴 하네요. 네, 좀 좋지 않은 출발이 되겠습니다. 발빠르게 포석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바둑을 짰는데 이 역습으로 인해서 바로 두터움이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두터움이 중복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돌을 투자했지만 집으로 보면은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 한 열 집밖에 안 나요. 네. 네. 생각보다 집도 별로 안 났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통멍청 선수 정규리그에서는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두 선수의 기풍이 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통멍청 선수가 수비를 하는 그런 바둑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절대 무리를 하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좀 전투로 이끌어가야 신민준 선수의 승산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기풍들은 후반전이 좀 강하고요. 형세 판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면 약간씩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은 확신이 안 든다면 약간 손해보더라도 좀 참고 두어 갑니다. 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자, 상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인데요. 뭐 지금은 이렇게 집을 지켜주더라도 이 중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집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꽤 큰 집이 났는데요. 뭐 그리고 이쪽을 이런 식으로 키워가서 좀 어렵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흙은 상변을 차지하고 역시 투망청 선수는 좀 쉽게 처리를 하네요. 뭐 지금 흙이 특별히 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꽤 큰 집이 났잖아요. 네. 여기가 뭐 10집, 뭐 여기까지 보면은 20집 이상이 났기 때문에 불만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 한 번 더 젖혀갑니다. 이것은 이쪽으로는 좋은데요. 아마 역습을 할 겁니다. 이쪽을 둬서. 자, 여기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좀 아파요. 네. 백돌 중앙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변 쪽으로 응수 타진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네요. 네,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그냥 넣는 것은 이어서. 이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같은 맥락인가요? 네. 이렇게 뒤로 받으면 네, 이것은 상당히 득점이죠. 아, 네. 우선 굴복을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집으로 본다면 참는 거고요. 이 중앙 쪽을 본다면 이어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신민준 선수 먼저 붙여가면서 정확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투망청 선수의 속기전 그리고 박정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주장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